네, 그런가 하면은 어제 30분 차로 특검에 출석을 했었죠. 이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. 이 조윤선 전 장관이 조금 더 오래 조사를 받았습니다. 이두 사람의 오늘 아침 귀가 모습 보시겠습니다. 오늘 특검에서 대질 조사 받으셨습니까?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하신 점 맞습니까? 최순실 씨 관계 인정하십니까? 한마디만 하고 가시죠. 한마디만 하고 가시죠. 국민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지금 법관한테 얘기 듣다 오셨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 네, 김기춘 그런데 전 실장의 손가락 사진이 나왔는데 엄지손가락이 빨갛게 나왔다고 해요. 지장을 찍어서 그런 건가요? 그 조서에 이제 이렇게 무인을 찍는 과정에서 이제 도장을 찍고 보통은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휴지로만 지우신 것 같고요. 네. 원래는 법조인이니까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. 도장을 가지고 가면 꼭이 무인을 지장을 찍지 않아도 되거든요. 아마 도장 두고 가셔가지고 손으로 다 찍으신 걸로 보이고. 아니, 요즘 다 사인하는데 사인 안 돼요? 그러니까 이 간이는 그 사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. 문서와 문서를 연결하는 부분에 찍는 거는 지장이 가장 편하기는 한데, 네. 그리고 저렇게 빨간 게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게, 어제 뭐 15시간 조사했다고 하니까 그 신문조서 이만큼 받은 거예요. 그거 일일이 찍는 데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. 네. 그래서 여기 빨갛게 물들었던 것 같고, 아마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런 거 찍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모욕감,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 찍는 모습들이나 그 장면들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거든요. 네. 그래서 어제 굉장히 착잡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, 뭐 조윤선 장관은 21시간, 김 전 실장은 15시간 한거 보니까 좀 고령이고, 고강도를 좀 너무 장시간 조사하는 게 힘들 수 있어서 짧게 조사를 한 건지, 아니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넘어가서 좀 상대적으로 짧게 했는지는 조만간 드러나지 않을까요? 네. 네, 21시간 조사,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온 조윤선 장관 모습도 보시겠습니다. 네, 그럼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까?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김기춘은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? 현직 장관으로서 어떤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? 오늘 혐의 인정하셨습니까?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뒤에 차. 블랙리스트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?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. 블랙리스트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. 지금 대질신문을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윤선 장관이 대질신문 했다, 받았다고 대답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새로 나온 게 조 장관이 이 블랙리스트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실장에게 아예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. 이런 걸 물어보려고 대질신문을 한 거 아닐까요? 아니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윤선 장관은 그동안에 블랙리스트 관해서 뭐 본 적도 없다고 했다가 그냥 뭐 그런 명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정도로 물러섰거든요. 네. 그리고 아마 특검에 가서도 제가 그냥 추정컨대는 아마 김기춘 전 실장한테 모든 걸 다 밀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수행을 했다. 그 정도로 아마 본인이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김기춘 전 실장은 본인은 뭐 그게 아니고 사실은 협의해서 다 이게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니까 아마 대질을 해서 자 누구 말이 맞는가 김기춘 전 실장과 협의를 해서 한 것이냐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조윤선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무수석이었죠. 네. 정무수석이 그냥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 뭐 신동철 비서관이라든가 정관주 국민소통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실무적으로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하려면 그 아마 둘이 그 뭔가 대질신문을 했어야 될 텐데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특별히 거기서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기보다는 아마 그 각자의 입장만 그냥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출신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손가락에는 이제 인주가 묻어 있는데 변호사 출신 조윤선 장관의 손가락에는 안 보이는 것 봐서는 깨끗하게 지우고 나온 것 같습니다. 네. 더 오래 조사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방대한 분량의 지장을 찍었을 것으로 보인다. 아니, 도장을 가져갔을 것 같겠네요. 예. 남편이 변호사니까요. 예. 자, 뭐 이 두 사람 과연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지금 아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이 대기장소가 특검으로 돌아와서 대기할 것이라는 얘기. 그래서 혹시 일부에서는 이게 특혜 아니냐라는 의혹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특검에서는 실제 심사 후 대기장소는 법원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. 지금 결정이 난다고 다시 하네요. 네,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처분이 다를 경우에는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죠, 당연한 신경을 좀 굉장히 쓰고 있는 듯한. 네. 사실은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
그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중앙지방법원의 구치감보다는 특검 사무실이 훨씬 더 안락하고 쾌적할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중앙지방법원에 영장 발부될 때까지 기다리는 어떤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는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그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네요. 그리고 그 장소 자체가 또 굉장히 뭔가 불편한 장소이기 때문에 네. 어떻게 보면 특검에 간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좀 특혜가 아니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한 새벽 4시에 똑같이 난다고 하면 그렇죠. 네. 와, 16시간을 지금 꼬박 대기해야 될 텐데 아마 이재용 부회장 굉장히 피가 마를 것 같습니다. 네.